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가수 진혜성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로트 황태자 진혜성씨가 불후의 명곡에서 완벽한 무대를 선보이며 10년차 가수의 진면목을 드러냈습니다. 진혜성씨는 지난 1일 오후 방송된 KBS2 불후의 명곡의 시간여행 특집에 출연했는데요. 트로트 전국체전 우승 이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진혜성씨는 가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불후의 명곡에 등반했습니다. 진혜성씨는 1960년대의 히트곡인 배호님의 안개 낀 장충단 공원을 자신만의 색깔로 재해석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진혜성 씨는 곡의 특성에 맞게 가슴 아픈 심정을 절절하게 표현했고 뛰어난 가창력과 전통 트로트의 정석을 보여주며 주목을 받았는데요. 지난 출연에도 호소력 짙은 음색과 꺾기로 담백하면서도 여운이 남는 무대를 선보인 바 있는 진혜성 씨는 10년간 노래해왔던 내공을 드러내며 무대를 완벽하게 꾸몄습니다. 진혜성 씨는 원곡의 중저음에 매료가 되어 선택하게 되었다 라고 설명한 뒤 무대를 펼쳤는데요. 시원시원한 진혜성 씨의 목소리와 화려한 꺾기가 한데 어우러진 무대는 깊은 인상과 여운을 남겼습니다. 음악, 가사, 목소리의 3박자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진혜성 씨의 안개 낀 장충단 공원 무대에 김준현 씨는 당시에 활동한 사람 같다 라며 극찬을 했는데요. 이처럼 진혜성 씨의 무대는 원곡과는 다르지만 자신만의 감성을 완벽하게 녹인 무대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날 진혜성 씨는 시간여행 특집 콘셉트에 맞게 깔끔한 수트 느낌이 물씬 풍기는 의상을 착용했는데요. 자칫 평범할 수 있는 의상에 행거치프로 포인트를 주어 스타일을 완성하며 트로트 황태자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진혜성 씨는 무대와 대기실을 오가며 맹활약을 했는데요. 안개 낀 장충단 공원 무대는 아나운서 판정단에게 귀에 익은 곡은 아니지만 낯선 곡을 들으면서 무대에 푹 빠지긴 처음이다 라며 극찬을 받았습니다. 대기실에서는 뛰어난 입담과 센스로 웃음을 선사하기도 했는데요. 쾌활한 리액션과 센스가 돋보이는 입담을 펼치며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포레스텔라가 화음을 쌓자 입이 떡 벌어지는 리액션으로 웃음을 자아냈는데요. 또한 진혜성 씨는 아티스트들의 무대를 보며 담백하면서도 자신만의 감상을 솔직하게 드러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진혜성 씨가 아들의 이름으로에 깜짝 등장하여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아들의 이름으로는 1980년 5월 광주에 있었던 오채근이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반성 없는 자들에게 복수하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로 과거를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과 과거를 책임지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반성이 무엇인가를 묻는데요.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루는 아들의 이름으로가 지난 28일 사회를 열 공개된 가운데 안성기 씨가 맡은 주인공 오채근의 아들로 진혜성 씨가 깜짝 등장하여 눈길을 모았습니다. 사진으로만 등장하지만 영화 제목이 아들의 이름으로 라는 점만 미루어 봐도 진혜성 씨의 배역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임을 짐작케 하는데요. 관계자에 따르면 영화 촬영이 이루어진 2019년 아들의 이름으로 측 관계자가 진혜성 씨의 소속사 대표와 인연으로 참여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반듯하고 모범적인 이미지의 캐릭터와 닮은 꼴이라는 설명에 진혜성 씨가 선뜻 사진 촬영에 나섰고 안성기 씨와 함께 투샷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아들의 이름으로는 여러 사람들의 힘과 광주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 속에 완성이 되었지만 팬데믹 상황이 겹쳐 시기를 보다 드디어 광주 민주화운동 41년이 되는 오는 5월 개봉을 확정하게 되었는데요. 그 사이 진혜성 씨가 마치 전국구 스타로 우뚝 서면서 아들의 이름으로에도 색다른 관심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실력파 트로트 가수로 성장해오던 진혜성 씨는 지난 2월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인 KBS2 트로트 전국체전에서 영예의 우승을 차지하며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 우뚝 섰는데요. 덕분에 2년 만에 영화가 개봉을 앞두면서 영화를 본 관계자들 사이에서 안성기의 아들로 나오는 사람이 그 진혜성이 맞느냐라는 문의가 뒤늦게 속출했다는 후문입니다. 영화 관계자는 많은 분들의 좋은 뜻과 도움 속에 완성된 영화라며 영화 속 안성기의 아들로 도움을 준 진혜성이 어느덧 트로트 대세가 된 셈이라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습니다. 야, 이건 진혜성씨의 가수로서의 성공과 영화 개봉까지 딱 들어맞게끔 마치 신이 설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진혜성씨가 출연하는 영화 아들의 이름으로는 오는 5월 12일 개봉하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진혜성씨에 대한 소감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해주시는 진혜성씨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와 구독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